집에 아픈 사람 있어요. 네, 저 신부모님께서 신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입원했습니다. 신장이 안 좋을 정도는 아니라 신장이 죽어 있잖아요. 그쵸? 그 때문에 상담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건 결론은 뻔하지. 결론이 아니라 또 점사에도 그렇고 누가 신장 이식을 해줘야 되나? 그거 지금 시어머니를 여기서 평생 힘들게 살게 하시냐? 그나마 남은 인생이라도 편안하게 살게 하시나? 아니, 저는 며느리인데, 지금 사실은 저희 시어머니가 이식술밖에 답이 없는 상황인데, 본 가족들이 다안 맞아요. 근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맞는데, 저는 사실 시술을 할수 없는 왜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지금 첫째도 있고, 그 다음에 둘째도 저희가 지금 낳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수술을 해 드려버리면은 애도 못 낳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다른 기증자들도 많이 나타나는 추세기도 하고, 저희 시댁 돈이 많거든요. 돈이 많으면 돈 순서대로 기증자가 나타나나요? 응? 저희 뭐 금전적으로 남편 사업할 때도 많이 도와주시고, 솔직히 재산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꾸 책임처럼 자꾸 저한테 주라고 하시니까, 누가? 그 가족들이 이제 다 합세해서, 이제 안 맞는 가족들이 다 합세해서 저한테 계속, 진짜 무슨 죄인처럼 네가 안 주면 진짜 너는 대역 죄인이다, 너는 뭐라고 저를 왕따시키듯이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게 아니라 부탁을 했겠지. 분명히 부탁을 했죠. 근데 요즘에는 가면은 뭐 눈빛이 아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니 제가 제 몸인데 제가 애도 낳아야 되고, 아버지 자유잖아요. 차라리 저는 돈을 돌려드리고 저는 수술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무슨 진짜 그 사람들 한 10명이 계속 저를 계속. 결정하고 안 결정하는 당신, 내가 이래라저래라 말할 수가 없어. 그러나 시어머니가 애초부터 돈 많았던 분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셨나? 고생고생 해가면서 밥 굶어 가셨으면 가시며 밤낮 가리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나? 당신 젊었을 때 고생이 한스러워서 내 자식한테만큼은 그 고생을 안 물려주랴. 진짜 밥을 굶다시피 매일매일 했던 당신 시어머니가 굉장히 불쌍해요. 같은 사람 입장으로서. 이제 살만한데. 이제는 며느리도 보고, 자식도 있고, 딸도 있는데.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왜? 왜 하필이 당신 같은 사람 만났을까? 자기 아들이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딸이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시어머니라도, 당신 시어머니 그렇게 야박한 사람 아니야. 어떻게 당신한테 맞았다는 그 소리에 네가 해주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 아니야. 해준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투석하고 말지. 그럴 사람이라는 거지. 어? 그 시어머니가 한자락에 오늘은 여자 입상으로서 사람으로서 당신이 만약에 오늘 내 점을 보고 가신다면 10년은 더 살게 만들어줄 수가 있을 텐데, 15년은 더 살게 만들어줄 수 있을 텐데, 당신도 무섭겠지. 응? 당신도 이제 아기도 낳아야 되고, 당신도 신장 이식시켜준다는 게, 그렇지만, 당신도 사람이잖아. 시부모도 부모잖아. 그치? 당신이 건강한 몸이잖아. 그치? 건강한 몸에 신장 하나 없다고 죽지 않아. 응? 그러나, 이제 웃으면서, 손자, 손녀, 자식 그렇게 이제 장성한 거 보고 내 자식의 앞걸음 다 만들어 놓고 내 자식들 잘 되는 거 보고 이제는 웃고 사시는 내 시어머니가 그런 병에 걸렸을 때 본인은 오죽하고 힘들었을까?
얼마나 당신은 고통스러웠을까? 당신은 얼마나 세상이 엄하고 새가 세상이 비관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은 당신이 조금이라도 늦추고 했더라면 당신 말도 맞아. 응? 그 돈 안 받고 싶고 눈초리 안 받, 어? 안 당하고 싶다고. 그러나 당신도 인간이고 사람이잖아. 그치? 돈을 받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만큼 건강한 난 진단이 나왔더라면 내 부모라 생각한다면 나는 한 자락 둔다고 해서 당신이 얘기 못 놓고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 응? 그냥 줘야 되는, 줘야 되기는 내가 너무 억울한 것 같고 안 주기는 당신도 내가 죄인 같잖아. 어? 그래서 당신 지금 이렇잖아. 주자님 화가 나는 것 같고 뭔지를 모르게. 그러나 시어머니한테 이만큼, 시어머니가 이만큼 나쁘게 살았더라면, 남들한테 손가락 받을 짓 했더라면, 그냥 시어머니가 있는 돈에서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냥 당신 알아서 하세요 하고 싶지만 시어머니 마음이 너무나도 비관스럽게 들어와. 너무나도 좋은 인생 이제 만들어 놓고 좋은 인생 이제 살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제 됐는데 당신 그 언제 죽을지 모른 불안감, 그 불안감이 당신 시어머니를 공포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 시어머니가 고생했다 고생했다 당신들은 말 들어서 아 우리 시어머니 진짜 밥 장사하고 뭔 장사하고 안 해본 일이 없이 고생했다 그렇게 당신은 들을지 모르지만 이 시어머니 마음이에요. 제가 우는 것은 그 마음에 그냥 자기 몸 보살피면서 사시지 뭐 이렇게 억척스럽게 살아가지고 말년에 이렇게 그런 병을 가지시고 살까. 그게 순간적으로 좀 눈물이 나네요. 시어머니 젊으신 건 알죠.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저만 자꾸 나쁜 사람을 말해요. 아니요. 누구 말 듣지 말고 신랑 말 듣지 말고 신랑도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맞으니까 당신한테 마음속으로 부탁을 하겠지. 우리만 좀 살려달라고. 얼마 고생 너무 많이 했으니까 신랑이 그랬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당신이냐. 차라리 내가 됐었으면. 신랑도 그런 말 많이 할 거예요. 응? 신랑이라고 왜 그런 말을 안 가지고 또 다른 형제라고 왜 그 말을 안 가지겠어. 근데 당신이라도 맞다니까. 응? 마음속에 무언의 부탁을 하겠지. 쩌라보고 꼬라본 게 아니라 무언의 부탁을 하는데 당신 자신이 나야 당신은 해피. 그러다 보니까 마음 한 자락이 들어와. 근데 저한테 보살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살려주고 살려주세요. 응? 결정은 당신이 하는 몫이지만 저한테 물어보러 오신 거잖아요. 어쨌든 뭐 가서 가다가 뭐 흘려도 되고 뭐 그렇지만 그분 한번 살려주시면 안 돼. 당신 사는 평생 지장 없으니까 어? 무당으로 점을 보는 거예요. 사는데 시장 없으니까 마지막 인생 맛난 거 드시고 맛난 거 드시고 당신 애들 당신 신랑 다른 손녀 손자들 보고 일평생 살다가 마지막에 나 마지막 인생 편안하게 살다 왔네. 그렇게 살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그러면 시어머니를 떠나서 진짜 내가 큰일 했구나. 돈을 떠나서 내가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구나.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당신이 애초부터 독한 사람이었으면 우리 집에 전 모르자마자 오지 않았을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당신한테도 화가 났을 것이고 당신 시댁 식구들 그렇게 못되지 않았어. 그냥 무언가에 무언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당신이 눈치채고 그냥 눈만 이렇게 치켜쳐도 날 꼬라보네. 뭐 말만 해도 나한테 들으라고 한 소린가. 당신은 혼자서 펜치 못 쳐다보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을 것이고. 응? 병원에서 또 이게 뭐 확실히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하니까 저도 굳이 그렇게까지. 물론 아 좋으신 분이니까 하고 싶죠. 근데 100% 된다고 하면 저도 생각을 해볼 텐데 그것도 아니고. 아니요. 100% 된다고 나왔어요. 거짓부록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해주기 싫으면 깨끗하게 해주지 마시고요. 해주려면
그냥 가차 없이 어머님 제가 살려드릴게요. 어머님 제가 살려드릴게요. 어머님 고생 많이 했으니까 제가 살려드릴게요. 어머님 하고 한 번만 보셔보세요. 그건 남은 일생 평생 당신 딸처럼 생각하고 당신한테 돈뭐 그거 많이 주고 그길 떠나서 정말로 나를 살려준 내 새끼라고 생각하시고 평생 잘하고 사실 겁니다. 결정은 당신이 하십시오. 해주려면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그분 눈치 안 보게. 그분이 당신한테 죄는 안 되게 그런 깨끗하게 해주시고 안 하려면 깨끗하게 도망가세요. 당신도 마음 편하지 못하니까. 아셨죠? 제가 할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부탁한다면 당신 시어머니 살려주십시오 하고 싶습니다. 대체 여기까지만 볼게.